안녕하세요,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토닉 1.4 시승 겸 구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요 앞에를 찍었는데 찍다가 전화가 와서 그냥 날라가 버려요. 갤럭시가 동영상 찍다가 전화 오면 그냥 동영상이 날라가 버려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거는 1.4 엔진인데 같이 일하는 동생이 이 차가 첫 차예요. 티볼리하고 코나하고 스토닉하고 고민하다가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뭐 외부 디자인 같은 거 고려해서 요걸로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볼리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뭐 훨씬은 아니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우선 이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1.0 터보 모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1.0 터보 모델이 출력이나 연비도 좋긴 한데, 물론 출력이 좀 더 셀 테니까 좀 더 잘 나가긴 할 테지만 엔진 내구성이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급이면 1.0 터보보다는 1.4가 유지 관리나 이런 면에서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20마력인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나가긴 할 테지만. 전에 동생이 이거 살 때는 디젤이랑 가솔린 고민했었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VGT 뭐 이런 터보잖아요. 그것도 터보여서 약간 비추했었거든요. 관리하고 좀 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어차피 뭐 기름값 큰 차이 안 날 것 같아서, 고장나서 수리비 생각하면 디젤 사느니 그냥 가솔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 가솔린을. 가격도 1.4 요 모델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색상은 스모크 블루인데 이 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친구는 요 투톤을 안 했어요. 투톤을 안 하고 그냥 원톤으로, 그 풀옵은 아니고 중간 옵션, 트렌디 옵션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트렌디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완전 기본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옵션 많은 걸 안 좋아. 요거는 선루프도 없어요. 제가 동생 살 때 선루프 이런 것도 다 빼라 그랬어요. 선루프 나중에 고장 나고 막 무게도 많이 나가고 관리도 조금 힘들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2-3년 타면은 물 새는 경우도 있고 진짜 막 찌그덕찌그덕 소리도 나서. 이 동생도 차를 잘 몰라서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면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같이 골라서 샀는데, 이때 좀 비교 대상이 티볼리였어요. 티볼리도 저희 같이 일하는 동생이 한 명 탔었거든요. 이게 훨씬 더 토닉하고 또 비교되는 게 코나가 좀 더 비싼데, 코나도 괜찮은데 디자인이 이게 엄청 더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거는 디자인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빵빵해갖고 요거에 한 2.0 엔진 해갖고 좀 고출력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런 상황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좀 편하게 탈 수 있게 1.4 유지 관리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기본 휠도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휠도 17인치고 와, 옛날에는 17인치 큰 사이즈였는데 기본이 다 이제 17인치네. 스토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용성도 많이 따지는 차량이다 보니까 공구도 실려 있고 청소를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이 위자를 또 접으면은 짐이 엄청 실려요. 보시면 완전 이 플랫하게 눕혀져서 사람이 누울 정도는 아닌데 꽤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시는 분들이 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요거 타고 진짜 캠핑 가도 재밌을 것 같네요. 여기는 밑에 공간이 또 있어요. 지금 실내에 탔는데 실내 디자인은 그냥 깔끔해요. 뭐 핸들 같은 경우도 옛날 현기차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현기차는 이렇게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핸들도 디컷 핸들이고 디자인도 이쁜 것 같아요. 핸들 디자인이 괜찮아요. 시동도 키도 스마트 키라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이런 거는 국산차가 짱이죠. 지금 성인 남성 3명이 타고 있는데 한번 살짝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는 사이즈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차하거나 골목길 같은 데서 너무 편해요. 초보 운전이거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차 사이즈가 오히려 더 좋죠. 큰 차보단. 저도 해치백 작은 차를 좀 좋아해서. 힘이 성인 남성 3명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진짜 그 거치식 내비게이션을 그냥 이렇게 딱 꽂아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이런 건 뭐 옵션으로 뭐 자동으로 선택이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저는 이거 자동일 필요 있나? 조절해서 쓰면 되지? 그리고 이 백밀러는 ECM? 하여튼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백밀러가 달려있고, 시야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슬슬 달릴 때는 뭐 출력이 모자란다 이런 느낌은 안 나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차의 출력을 논하기가, 잘 나가면 좋겠지만 뭐 지금 운전하는데 모자라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들어요. 이게 전에 티볼리를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티볼리는 한 차가 6개월 되니까 애가 찌그덕 찌그덕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텅한 느낌? 약 차체가 힘이 없는 느낌이 약간 있어갖고 이거 좀 타다가 소리 엄청나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얘는 지금 6개월 넘고 벌써 18,000km를 탔는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게 막 헐렁헐렁한 느낌은 우선 없어요. 지금 그냥 정차 중인데 서 있을 때 그렇게 진동도 별로 없고요. 그냥 소리도 조용해요. 막 이렇게 세단처럼 아예 조용한 건 아닌데 막 거슬리는 이런 소음은 지금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게 핸들이 이렇게 잡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당겨 이것도 되네요. 이것도 위아래만 되는 게 아니고. 차 주인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타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출력이 좀 낮다 보니까 속도를 내는 쪽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추월하거나 이제 가속 같은 거 할 때? 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우선 차 자체가 작은 편이어서 뭐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할 때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용이하고 편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의 차가 사실 운전하기엔 되게 편해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주차장도 좁고 도로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편한 게 있죠. 지금 가속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되게 빠를 것 같은데 차가 막 이렇게 나가진 않아요. 저는 빠른 차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나가야지 추월하거나 이렇게 끼어들기 할 때 좀 편하거든요. 약간 아주 약간 모자란 느낌이 나긴 하네요. 출력이 좀 더 필요하신 분은 1.0을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옵션은 저는 아예 안 넣을 거예요. 사실 여기 옵션이 붙는다고 뭐 와 좋아 막 이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 뭐 오토라이트 뭐 이런 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그런 건 좀 들어가야겠지만 뭐 열선이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옵션인가? 이것도 이제 중간 옵션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 중 하나예요. 이걸 빼면 아예 그것도 없는 거야? 네, 그렇죠. 열선도? 네, 열선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 옵션이면은 열선도 이제 선택제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중간쯤은 넣는 게 낫겠네요. 열선 핸들하고 열선 시트는 사실 무조건 있긴 해야 돼서 잠깐 한번 달려볼게요. 와, 소리는 그래도 엔진 배기음이 좀 있어. 이게 이게 꾹 밟고 있으면은 계속 가요. 속도는 붙는데 이 급가속이 안 되네요. 이게 추월하려면 아무래도 좀 출력이 필요한데 변속을 해서 RPM을 띄워도 이 자체가 나가질 않아요. 이걸로 스포츠 주행을 애초에 고려하면 안 사셨겠죠? 그죠? 네, 그렇죠. 스포츠 주행 생각했으면 아반떼 스포츠나 이런 것들도 선택지가 있고 벨로스터도 있고. 근데 이거의 진짜 장점은 저거죠. 차체 사이즈는 작지만 실내 이런 구성 같은 게 좀 넉넉해서 짐을 좀 많이 싣거나 뭐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좀 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 한번 가속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꾹 밟으면은 속도가 붙긴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꾹 밟나 얘를 그냥 이렇게 슬슬 밟나 비슷한 느낌. 차라리 그냥 안 꾹 밟고 그냥 슬슬 가는 게 좀 더 느낌이 나아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 엔진음이 나쁘지가 않은데? 네. 엔진음이 괜찮은데? 이것도 어떻게 뭐 하면은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타는 건 너무 위험해서 그렇게 타지 마세요. 우선 이렇게 그냥 다닐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근데 애초에 이 차가 차의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는 좀 경제적으로. 이 차는 아무래도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닌 좀 경제적인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가 그 다른 경쟁차들에 비해서 이제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평균 연비가 16km 정도로 되게 경제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게 말을 잘하죠. 말을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기에 괜찮아요. 얘로 뭐 스포츠카처럼 스포츠 주행을 하겠다, 뭐 세단처럼 편하게 장거리 여행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시내에서 좀 이렇게 가볍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일 같은 거 볼 때 좀 전천으로 쓸 수가 있어요. 트렁크 짐도 많이 실리고 뒤에 의자 접으면은 뭐 캠핑 장비도 잔뜩 실을 수 있고 장르가 SUV다 보니까 캠핑 같은 얘로 이제 본격적인 오프로드는 어차피 못해요. 그거 뭐 오프로드 제대로 하려면 사실 랭글러 아니면 할 수 있는 차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캠핑 가면 이제 임도길 약간 비포장길 요런 데 갈 때 바다 안 긁히고 적당히 갈 수 있고 이렇게 여행 다니기도 좋고 위에 이제 루프렉 같은 거에다가 텐트나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실어갖고 여행 다니기도 좋고 딱 20대에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첫 차로 진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중고차 막 출입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그 이상한 중고차 사는 거보다 소형 차가 활용성도 높고 일할 때도 탈 수 있고 평소 때 뭐 데이트할 때도 탈 수 있고 여행 갈 때도 탈 수 있고 좀 전천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집에 세단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세컨으로 가족용으로 저는 뭐 장 보러 갈 때나 그렇게 사진 않나? 그죠?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지? 그건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걸 그렇지 세컨으로 울지는 않겠구나. 하여튼 우선 이런 골목길 다닐 때 너무 좋아요. 차도 이렇게 저속 완전 진짜 이렇게 트랙을 다닐 때는 차도 잘 나가고 이렇게 우선 이런 데서 이렇게 뭔가 씩씩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좋아요. 저는 이 디자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토니, 코나, 티볼리 중에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셋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은 토닉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물론 이 차급에서 1.4 엔진 뭐 100마력이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디자인이 너무 좋고 이런 실내 구성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차가 빨랐으면 하는 분들이 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6이나 진짜 약간 오버하면 2.0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사회 초년생을 넘어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참 좋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